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삼촌이 며칠 전에 이제 학원 원장 선생님들을 데리고 모드에 대한 강의를 세미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해놓고 내가 좋대. 아무튼 좋은 거 어떡해.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한번 알려주기로 했어. 자, 교회 선법이라 그래, 모드는. 근데 왜 교회 선법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시작해. 르네상스 시대는 교회 음악이 모든 음악의 주류를 이뤘거든. 근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16세기란 말이야. 지금 21세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피아노란 악기도 없었고, 이 검은 건반의 개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장음계, 메이저, 그 다음에 이런 마이너, 이런 개념도, 메이저와 마이너의 개념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 그레고리우라는 교황이야. 로마의 교황. 이 사람이 집대성을 해가지고 그레고리우 1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모드를 발견했어. 모아놨지. 그래서 우리가 입시생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도에서 도우면 아이오니안,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루크리안, 이렇게 알고 있지. 그래서 아이오니안에는 뭐 아무것도 안 붙고, 도리안에는 플랫이랑 3음이랑 7음에 플랫 붙고, 프리지안에는 2음, 3음, 6음, 7음에 플랫 붙고, 리디안에 샵 4고, 그 다음에 뭐 믹솔리디안은 플랫 7이고, 에올리안은 3음, 6음, 7음에 플랫 붙고, 로크리안은 2음, 3음, 5음, 6음, 7음에 플랫 붙고, 이렇게 무식하게 외웠을 거야.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외우라 그래서 외우고, 이거를 왜 쓰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아무튼 16세기에 그렇게 클래식에서는 곡을 쓸때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너들이 한번 찾아서 들어봐. 되게 전통적인 곡들이야. 뭐 뭐 이런 전통적인 곡들이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1950년도에 가면서 비밥이라는 재즈 장르에 지친 사람들, 그쪽 동쪽에서, 미국의 동쪽에서 비밥이라는 장르가 유행했을 때, 서쪽에서,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이런 클래식에서 쓰던 모드를 재즈에 도입하기 시작했어. 뭐 마일스 데이비스, 빌 에반스, 아니면 뭐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이걸 재즈에서 쓰기 시작했지. 자, 따라서 결국 뭐냐면 이 모드는 밝기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밝기 조절.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곡을 썼어. 근데 어느 날 우울했는데 옆 나라에서 어떤 놈이 와우, 이런 식으로 나한테는 이 라 플랫이라는 음이 없었는데, 이랬는데, 우! 얘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나는 새로움을 느낄 거 아니야. 뭐야, 음악이라는 건 결국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얘는 왜 나보다 더 슬퍼,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밝기를. 따라서 너희들이 레에서부터 레로 시작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레 메이저 스케일과 디 메이저 스케일과 비교를 해야 돼. 자, 이게 D 메이저 스케일이야. 그래서 3음과 7음에 플랫이 됐어. 요걸 도리안이라고 불러. 그래서 아, 3음과 7음에서 쓰는 건 도리안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시켜줄게. 메이저 코드. 메이저 코드에서 우리가 곡을 쓰거나 아니면 즉흥 연주를 할때
무슨 음을 누를지 모르지. 이때 바로 아이오니안이라는 거 써.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만 칠 수 없어. 이거는 스케일이야. 스케일은 도에서 도까지 음의 나열이지 이게 음악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랜덤으로 오케이. 그래서 메이저 코드에서는 이 도 아 뭐냐 아이오니안을 써. 근데 얘보다 더 밝은 애가 있어. 샵이 되면 더 밝아지겠지. 근데 아무거나 음을 샵 시키면 전혀 키감이 없어져. 조성감이 따라서 우 이거보다 이게 더 밝어. 그래서 메이저 1357 코드 톤을 1,2,3,4,5,6,7,8에서 1,3,5,7을 치면 메이저 스케일인데 여기다가 더 밝아져. 샵 11이라고도 부르지. 11에 샵 된 거. 근데 이게 뭐 심슨.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보면 이거보다 와우 이게 더 밝아. 그래서 우리 메이저 코드에서는 아이오니아과 리디안 이렇게 아이오니안과 리디안이라는 거 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도미넌트 그룹. 도미넌트는 1,3,5,7이야 자 도미넌트 7코드. 그러니까 7코드 여기서는 믹솔리디안. 원래 G 메이저 스케일은 이거잖아. 근데 C키에서 G는 5도야. 그때 검은 것만이 없어야 돼. 7번째 음이 플랫했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이게 BTS의 버터라는 거 아 나 왜 이래 음을 못 잡아. 왜 내가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도미넌트 7 코드 쓴 거야 F플랫에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곱 번째 음이 플랫이 되면 믹솔리디안 도미넌트 7 코드에서 쓰이는 모드가 바로 도미넌트 코드에서 우리가 믹솔리디안을 쓰는 거지. 그럼 C7 코드에서는 C 믹솔리디안 플랫 7 요걸 써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그루브가. 그니까 코드는 결국 도미넌트, 메이저, 마이너 이게 90% 이상 곡 진행이야. 거의 어쩌다가 뭐 마이너 7, 플랫 5, 하프 디미니시드 아니면 디미니시드가 나오고 어그먼티드 나오고 뭐 서스펜디드 폴스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기본이 메이저, 마이너, 도미넌트에서만 너희들이 솔로를 잘하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마이너. 자, 마이너는 3음이 플랫 돼야 돼. 7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도리야. 메이저 스케일에서 메이저에서 3음과 7음이 플랫 되면
바로 도리안이야. 그래서 재즈에서는 이게 되게 유명한 So What. 이게 도리안으로만 이루어진 곡이야. 아무튼 뭐 도리안? 이게 도리안. 그 다음에 이 플랫 도리안으로 가지.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럼 C 도리안은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솔로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도리안이 익었어. 얘보다 더 어두운 애가 있어. 바로 여기서 6음 플랫이 붙으면 에올리안. 이거는 A 마이너지. 그래서 A 메이저에서는 3음, 6음, 7음. 얘네가 플랫 된게 바로 도리안, 에올리안이야? 그럼 여기서 에올리안. 이게 도리안이야, 근데? 그럼 다시 도리안 쓴 거고. 에올리안. 그래서 도리안과 에올리안의 차이는 플랫 6. 다시 도리안, 에올리안. 그래서 캐릭터 노트가 6야, 여섯 번째. 이 차이를 너희들이 귀로 듣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프리지안은 바로 2음까지 플랫이 돼. 자, 요거와 조스지. 자, 아무튼 더 어두워. 그래서 이러면 이거보다 자, 그래서 캐릭터 노트는 플랫2야.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뭐지? 루크리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플랫5가 걸려. 그래서 플랫2, 플랫3, 플랫5, 플랫6, 플랫7이야. 얘는 바로 마이너7, 플랫5. 바바바 마이너면 이건데 조금 더 아련해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랫 5. 근데 뭐 메이저로 가도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 플랫 5 코드에서 쓴다. 재즈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어떤 코드에서 어떤 라인과 어떤 스케일을 쓸지 그거 두 개와 리듬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이 기본 7개의 모드 무조건 입으로 나와야 돼. 만약에 여기서 내가 도리안을 단 두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그다음에 뭐 F샵 믹솔리디아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B 뭐 도리안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노래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핵심 내가 이거 사실 2시간짜리 세미나였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핵심을 말해줬어. 그래서 모드는 결국 밝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감정이라는 거는 여러가지 감정이 있잖아. 슬픈 감정 중에서도 하나로 딱 나 90% 슬퍼 뭐 50% 슬퍼 이럴 수 없잖아. 우리는 그거를 음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슬픔의 감정들이 존재하듯이 이 모드에서도 선법에서도 메이저에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고 또 마이너에서 쓸 수 있는 마이너 코드에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해서 쓰게 만드는 거지. 이제 선택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오케이? 안녕.